샌드위치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즐기는 인기 있는 요리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두 조각의 빵 사이에 재료를 놓는 개념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으며 많은 다른 문화에서 다양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샌드위치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고대 기원 샌드위치라는 용어 자체가 18세기에 등장한 반면 빵 사이에 재료를 놓는 개념은 훨씬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빵이나 빵 같은 물질을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납작한 빵이나 발효된 반죽은 고기, 야채, 그리고 심지어 과일과 같은 재료를 포장하는데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피타와 같은 빵으로 음식을 포장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고기와 다른 재료들을 포장하기 위해 트렉타라고 불리는 얇고 납작한 빵을 사용했습니다. 중세의 영양 중세 동안 빵을 음식 용기로 사용하는 개념은 더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트렌처라고 알려진 두꺼운 빵 조각들은 접시나 서빙 그릇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기, 스튜 또는 다른 접시들을 이 빵 틀 위에 올려놓곤 했는데 이것은 즙과 맛을 흡수했습니다. 이 빵 참조기들은 식사의 일부로 먹거나 식사 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현대 샌드위치의 탄생. 샌드위치라는 특별한 이름은 18세기 4대 샌드위치 백작 존 몬테듀에 기인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백작은 카드놀이를 하면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원했던 열렬한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빵 두 조각 사이에 고기 조각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한 손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해결책이 인기를 끌었고 그의 친구들은 샌드위치와 같은 샌드위치를 주문하기 시작했고 샌드위치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초기 샌드위치, 변형 샌드위치 백작의 혁신 이후 몇 년 동안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프 스테이크 샌드위치는 19세기 런던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빵 조각 사이에 비프 스테이크 조각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클럽 샌드위치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것으로 믿어지고 일반적으로 구운 빵 위에 제공되는 얇게 썬 다근류, 베이컨, 양상추, 토마토, 마요네즈 층으로 구성됩니다. 산업화와 샌드위치. 18세기와 19세기의 산업혁명은 샌드위치의 인기와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업적인 베이커리의 발전과 미리 썬 빵의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은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만들고 즐기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샌드위치는 공장 근로자, 여행자, 그리고 빠르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휴대하기 쉬운 식사 옵션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샌드위치. 유럽 국가들은 그들만 독특한 샌드위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파니니는 소금에 절인 고기에 프로슈토, 살라미, 치즈, 야채, 스프레드와 같은 다양한 재료로 만든 굳거나 압착한 샌드위치로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햄, 치즈, 파티 또는 야채와 같은 다양한 재료로 채워진 바게트 샌드위치로 유명합니다. 베카멜 소스를 얹고 구운 햄과 치즈 샌드위치인 크로크 무슈는 또 다른 고전적인 프랑스 창작물입니다. UK 영국 샌드위치에는 치즈, 피클, 샐러드로 만든 플라우만 샌드위치와 버터 바른 빵 사이에 베이컨을 끼워놓은 베이컨 버터플라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이민자 집단과 지역 특산물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샌드위치 문화를 자랑합니다. 햄버거 전형적인 미국 샌드위치. 햄버거는 으깬 쇠고기 패티를 빵 두 조각 사이에 끼우고 종종 상추, 토마토, 치즈, 그리고 케첩과 겨자와 같은 조미료와 함께 곁들여집니다. 델리 샌드위치. 델리스는 루벤, 옥수수, 쇠고기, 사우크라우트, 스위스 치즈, 호밀빵을 러시아 드레싱과 파스트라미 얇게 썬 파스트라미, 겨자, 피클과 같은 푸짐한 샌드위치로 유명합니다. 땅콩 버터와 젤리 사랑받는 미국의 고전인 PB&J 샌드위치는 땅콩 버터와 젤리를 일반적으로 흰빵 두 조각 사이에 결합합니다. 중동 요리는 다양한 샌드위치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팔라펠 샌드위치는 튀긴 병아리콩이나 파가콩 패티로 만들어지며 종종 야채, 타이니 소스, 그리고 때때로 피클과 함께 기타 빵에 쌓여집니다. 샤와르마 샌드위치는 얇게 썬 양념된 고기, 일반적으로 달고기,
양고기 또는 소고기를 피타와 같은 납작한 방에 싸서 다양한 토핑과 소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아시아 요리는 샌드위치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반미 샌드위치는 베트남의 맛과 프랑스의 영향을 결합한 것입니다. 샌드위치 진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샌드위치는 다양한 문화적 선호와 식단 요구에 적응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맛과 식단 선택에 맞춰 샌드위치 속 빵 종류, 조미료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바게트, 치아바타, 토르티아, 심지어 상추성과 같은 다른 종류의 빵으로 만들 수 있고 고기, 치즈, 야채에서 스프레드, 소스,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대중문화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라니아 아틀라 여왕의 샌드위치 수확과 같은 문화과 프린세스 브라이드와 같은 영화에서 등장하는데 페즈크라는 캐릭터는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땅콩을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외칩니다. 샌드위치는 편리함, 휴대성, 그리고 맞춤 제작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 사랑받고 다용도의 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계의 많은 문화에서 주식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맛과 재료에 적응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